안녕하십니까 네이버 회원 여러분, 저는 영화 서부전선에서 남한군 쫄병 남복 역을 맡은 설경구입니다. 북한군 쫄병 영광 역을 맡은 여진구입니다. 지금부터 99 커플의 영화 서부전선 크로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99 커플이 뭐야 이거? 선배님 성함 설경구, 그리고 제 이름 여진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 99 해가지고 예쁜 것 같아요. 99 커플. 영화 서부전선은 농사를 짓다가 징집당한 남한군과 탱크를 책으로만 배운 북한군이 비밀 문서를 두고 위험천만한 대결을 벌이는 휴먼 드라마입니다. 쫄병 연기는 어떠셨어요? 나이 40 넘어서 정말 서운한 것도 많고 이쪽 철길을 통과해서 볼더시드로 저기 3소대 여기서 싸그리 전멸했었잖요. 여기서 전멸했었잖요. 아직은 고등학생이고 실제 군인도 안 돼봤는데 진짜 미웠을 것 같아요. 촬영 초반에는 군복 이 자체가 좀 어색했던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에는 그냥 몸 같은 느낌? 군복이 되게 귀여웠어요. 감사합니다. 군대 언제 가? 북한 사투리 쓰거든요. 한번 해봐. 반갑습니다. 네이버 회원 동무들 여진구 동무입니다. 뭐야 이거? 촬영하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없으셨어요? 첫 촬영이 그 설매대라고 유명산에 있었었는데 경사도가 어마어마했던데 총 들고 뛰어야 되고 또 비탈길 뛰어야 되고 그래서 되게 위험했어서 이 여담인데 탱크를 내가 처음 등장하는 날이 있었어요. 제작팀에서는 탱크의 속도에 주안점을 두겠다. 나도 얼마나 기대가 돼. 연락이 밤 12시에 왔어. 탱크가 안 가고 있대. 속도에 중점을 준다고 하셨는데 이 탱크가 아예 움직이지 않는.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안에서 운전하면 은근히 재밌어요. 막 이게 사람보다 느려. 탱크가 점점 느릴 거네. 그래서 마지막 차례인가? 우리 창원. 창원에서 지금쯤 도착했겠다. 아 지금 눈물 나네. 이 영화 어느 분들한테 추천해 주시옵세요? 명절날이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감동도 있고 가족에도 있고 그래서 저희 영화가 추석에 정말 딱 맞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친구들이랑 같이 보고 싶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10대의 마지막을 지금 보고 있어서. 네. 앞자리가 드디어 바뀌네요. 저는 5자 들어옵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추석에는 서부전선 보러 오세요. 자꾸 시켜주지 마세요, 선배님. 이렇게 다 이렇게 오세요.